완료될까요? 보시면은 테이블하고 테이블 4개, 의자 4개 세팅했습니다. 자, 이제는 타프 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홀더리요. 다리 침대예요. 근데 밑에 발이 잘 빠져요. 자, 이제 코트 텐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간이 침대와 코트 텐트를 활용해서 잠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코트 텐트 여기 이제 간이 침대까지 이제 설치했고, 코트 텐트 여기서 이제 작품이. 아, 더운데 급하게 구워가지고 이제 한판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더워요. 아, 이제 삼겹살. 자, 모기약 지금. 아, 모기가 엉겨가지고. 모기약 있고. 여기 모기 뿌리는 것도 있어. 모기 아웃. 덮어가지고 쭉 놓습니다. 자, 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정리를 하고 살짝 자야겠어.
오늘은 이제 코트 텐트를 쓰고 있어요. 이제 선풍기. 아, 시원합니다. 이게 천장에 달아놓으니까. 그리고 하냐고 이제 잠자려고 합니다. 이제 코트 텐트 안에 이제 문은 다 닫았고 안에 선풍기만 켰어. 불 끄고 이제 자야겠어요. 알았다. 자, 어제 잤던 가즈미 블랙 칼라의 코트 텐트입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수 있어요. 이 사이즈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요거는 한 190 정도 길이는 가즈미 코트 텐트입니다. 아침에 바라본 난지 캠핑장입니다. 아직 아침 햇살이 뜨기 직전입니다. 이제 뜨거우니까 이 뚜껑에 건 여기 없어. 다 먹었어. 아, 이제 짐을 거의 챙겼고요. 아, 텐트 쪽은 다 했고 여기 이제 타프하고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아, 수치 남았네.